오늘은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청포도의 맑고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잔잔하게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서 말하는 청포도는 고향 또는 조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리움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2연에서 화자는 청포도를 전설에 비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유구함을 암시한 뒤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하늘이 포도알에 박혀 있다고 하여 미래에 대한 시적 화자의 긍정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연과 4연에서 화자는 손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며 5연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에 한푹 빠지고 싶은 소망을 노래했고 마지막 6연에서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화자의 기다림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청포도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두 행을 하나의 연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슬라이드가 좀 좁아서 마지막을 쭉 이었었지만 이렇게 끊어가지고 두 행이 한 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육사의 청포도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장 7월은 내 고장 일종의 공간적 배경이죠.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고장 7월은 시절이니까 과거 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풍요로운 삶과 평화로움의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제목이죠. 이 청포도, 이게 이제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청포도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야? 그렇지, 청색의 이미지예요. 맑고 풍요로움입니다. 자, 여기서 청색은 신선함을 나타내고요, 포도는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그래서 청포도 그러면 신선하고 풍요로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연, 청포도가 연상되는 고향을 떠올림. 2연 보겠습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이 마을 전설, 원관념은 포도겠죠? 왜? 주저리주저리 열린대잖아. 그러니까 과거 평화로웠던 어떤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저리주저리는 의태어고요, 음성상징어이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전설이 청포도 두 개를 의미상 연결해주고 있다. 먼데 하늘이, 하늘, 스카이, 서울대고 대연대, 소망, 동경, 이상을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있네요. 무엇이, 전설이, 하늘이 들어와 있네요. 자, 예전부터 이어져온 평화로운 삶이 청포도의 풍성함과 잘 어울려 있네요. 결국 전설, 소망, 동경, 이상이 무엇으로? 청포도로 열매를 맺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But 그러나 지금은 고향이 없네요. 자, 이 시에서 3행과 4행은요, 어찌 본다면 대꾸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설, 하늘, 청포도와 대응시킨 것으로 청포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연, 고향의 모습을 청포도와 연결지음. 3년 가겠습니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잠깐 푸른 바다, 파란색의 이미지예요. 희망이고요, 이상의 세계예요.
근데 가슴을 연대어 의인법이죠. 하얀 돛담배가 이번엔 또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이상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예요. 곱게 밀려온대요. 우리 청바지에 흰 티, 흰 와이셔츠를 입으면 잘 어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흰색과 푸른색이 딱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색채 대비를 통해서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자연과 어울리는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 내가 바라는 손님은 드디어 화자가 나오네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어떤 손님이에요? 기다림의 대상이죠. 조국 광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자가 간절하고 경건한 자세로 기다리는 대상이다. 평화롭고 이상적인 삶, 한마디로 말해서 광복된 조국의 모습을 실현시켜 줄 존재이다. 또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제시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국 광복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보면,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고달픈 몸으로 온다는 것은, 이 조국 광복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온다고 했으니, 무엇을 입고, 푸른 도포를 입고, 또 청색의 이미지네요. 여기서 말하는 청색은요, 상서로움, 내지는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화자는 청풀을 입고 올 손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5연 가겠습니다.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if죠. 가정을 하는 거죠.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네요. 근데 그게 긍정적 미래예요. 그죠? 두 손을 함뿍 적셔. 내 손을 적셔도 좋겠대요. 내손 젓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거겠죠. 그를 만나는 기쁨이 엄청나게 커서 나 자신에 대한 희생 정도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연. 손님을 만난 후에 기쁨. 마지막 년인가요? 아이야. 내적 청자를 제시하고 있죠. 뭔데?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 은쟁반에, 은쟁반 하얀색인가요? 쟁반에다가 딱 받치는 거잖아. 정성이야. 하얀. 역시 흰색의 이미지인가요? 시적 허용이죠. 그죠? 하얀 모시수관은 흰색의 이미지면서 순수 정성을 나타내며 마련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미리 준비해놔라. 이 말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은쟁반과 모시수건이라는 흰 빛깔을 통해서 티 없이 깨끗한 그리고 기다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미래의 평화로운 삶을 향한 순결과 소망을 어디서 이 은쟁반에서 어디서 이 하얀 모시수건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년. 손님을 기다리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상징적이고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다. 각 연을 이행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뭐 이건 우리가 읽으면서 봤던 거니까 스킵하고 상징적 소재와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상징적 소재, 청포도예요. 청. 청 뭐야? 맑고 청순한 느낌. 즉, 무슨 색깔 이미지죠? 즉, 청색이 주는 색채 이미지는 참신함, 신선함, 맑고 투명함 등을 떠올리며 고향의 아름다움과 연결된다. 포도는 풍요로운 느낌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색채 이미지가 아니라 원형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서 과일로서의 포도는 알알이 맺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옛날부터 다산, 풍요를 상징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에 대비해요. 이 시는 전체적으로 푸른색과 흰색, 흰색과 푸른색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흰색, 푸른색과 관련된 시어로는 청포도, 하늘, 바다, 청포. 흰색 계열은 돛단배, 은쟁반, 하이안, 모시수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인은 이두 개를 결합시킴으로써 아름답고 이상적인 색채, 청순하고 신선한 느낌을 만들어서 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